슈타인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영상. 아세톤을 붓고 컵을 놓자 서서히 녹아버린다. 컵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순도 90%가 넘는 아세톤을 부어주겠습니다. 접시에 아세톤을 콸콸콸 부어주고요. 냄새. 절대 집에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영상에서처럼 컵을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영상과 똑같이 아세톤에 컵을 담가보는데요. 어이? 전혀 변화가 없다. 뭐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 문제점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종이컵이 아니라 스타일로폼으로 만들어진 컵입니다. 종이가 아닌 스티로폼이요? 그래서 스티로폼 도시락통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누굴지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해보니 지금 아세톤이랑 닿는 부분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라진다. 마치 마술처럼 스르륵 녹아버리는 스티로폼. 컵이 녹던 영상과 매우 흡사한데요. 이야, 다시 봐도 신기한 광경이네요. 아세톤에 닿자마자 막 녹아내리는데 이건 왜 녹는 거예요? 스티로폼, 즉 스타일로폼은 폴리스타일렌이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의 공기를 주입해서 발포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아세톤은 대단히 강력한 인재로서 여기에 스티로폼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인데요.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세톤과 스티로폼이 만나면 부피를 책임지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원재료인 폴리스타이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야, 마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터미네이터 같네요. I will be back. 바라봐. 스티로폼 실험은 팩트였습니다. 유레카! 시흥 오이도와 화성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7km의 거대한 인공호수 시화호. 이 방조제가 만들어낸 총 133.7제곱킬로미터의 간석지 위에는 신도시와 레저단지, 산업시설, 농업단지 등 수많은 지도들이 새로 그려졌다. 그 수많은 지도 중 시화호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갈대습지는 이 유역의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화호가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대체 이 갈대들은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변의 하천,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생식물인 갈대를 이용해 자연 정화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 크게 자라나는 갈대. 그 특성이 궁금해졌다. 수생식물인 갈대는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인 같은 각종 영양염료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수질이 자연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습지의 천연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기물이 많은 곳에선 더 크게 자라는 걸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뿌리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물속에 있는 영양염료를 흡수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갈대는 강한 번식력과 튼튼한 땅속 줄기로 큰 군락지를 만들어내고 정화된 영양물질을 고스란히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질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줄기에 붙어있는 부착 미생물 역시 영양염료를 소비해 정화 효과를 낸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하수처리장은 좁은 면적만으로도 물을 정화할 수 있지만 갈대를 이용한 자연 하수처리에는 그 몇십 배에 달하는 큰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갈대습지가 가진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시작된 변화 중 하나는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철마다 이곳을 찾아드는 철새들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생물들. 시화호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유레카! 그녀가 선보이는 푸드 스타일링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지. 우선 촬영용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촬영 중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짜 아이스크림의 재료들. 이거는 쇼트닝이에요. 쇼트닝으로 굳이 사용 안 하시고 마가린이나 버터를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물엿과 슈가 파우더, 쇼트닝을 일정 비율로 섞어 반죽한 후 스쿱을 이용해 둥그렇게 반죽을 펴내면 다시 봐도 깜짝 속을 듯한 비주얼. 여기에 사실감을 더하기 위한 토핑 재료 추가요. 먹지 마세요. 사진에 양보하세요. 다음은 샌드위치. 이때 중요한 것은 빵을 자르는 방향이라는데. 손으로 자르게 되면 어느 각도에서도 속에 들어간 내용물이 잘 보이니까 이걸 약간 사선으로 잘라서 내용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야채는요, 전체를 통으로 넣으면 안 예뻐요. 속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쑤시개로 고정하고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 부분에만 모든 식재료 올인. 오직 눈으로만 맛볼 수 있는 가짜 음식에 그녀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는데. 음식을 조금 더 맛깔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연출을 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구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구입할 수 있는 욕구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푸드 스타일리스트 역할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요리한다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고기를 눌러 갓 구워낸 듯한 석쇠 자국까지 연출한다. 벌써부터 군침 도는 모습이지만 또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다는데. 음식에도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메이크업 하는 걸 할 거예요. 스테이크에 인생샷을 위해 각종 곁들임 채소로 곱게 치장한 후 조금 전 준비해둔 액체를 아낌없이 고기에 바르기 시작하는 기술자. 헤어 에센스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이런 걸 제가 믹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헤어 에센스예요? 네. 크림의 떡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소중한 에센스와 고기 모두를 포기할 만큼 그녀는 푸드 스타일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데. 기술자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요리는 역시 앵글 안에서 가장 빛나는 법. 와우, 피디님 긴장해야겠는데요. 광고, 영화, 매거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인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늘 200%의 결과물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소품과 색채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분야의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단순히 음식만 알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색채라든가 아니면 패브릭,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조합, 구성 이러한 것들도 다 아셔야 돼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종합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레카! 진짜인데? 약간 하이 팔지 마. 범인 발자국인가 봐. 여기 저기 있어. 여기 한번 나와봐. 차 좀 어? 여기 발자국 움직이지 이제. 가오. 여기 끝. 됐어.
우리가 지문을 여기다가 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 그렇지? 엄마. 옆에다 찍어. 여기 옆에다. 거기 옆에다. 세게 찌네. 아! 둘. 아플 수도 있어. 아, 두렵네, 그대로. 자, 이제 코코아 가루 줘봐. 잠깐만, 이거 왜 여덟 개지? 나 지금 두 개였지? 똥수. 딴딴딴딴딴딴. 왜 깔고 지내? 뭐, 심할 거야? 자, 여기. 뭐야? 언니. 우리 집은 안 보여, 이게? 응. 지금 여기 있잖아. 뭐야? 엄마 집은 이거야. 전혀 안 닮았구만. 똑같아. 뭐가 똑같아? 지문은 말이야,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른 거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형제일지라도 다른 거야. 그치? 어우, 억울해! 이상하지 않아? 보라색, 띄고 인형을 띄고 받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글씨가 하나 둘 셋, 띄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아니? 왜 왜? 원래 글자를 세로로 읽어봐, 세로로. 어? 보스는 엄마! 첫 번째 증거는 뭐야? 1980년대 올림픽. 80년대생. 그리고 오늘의 보스는 일기는 뭐야? 어울해, 보스는 어울해. 엄마. 이 지문은 일치한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방탈출의 모든 계획을 한 사람은 바로 엄마! 엄마! 재밌었지? 냄새냐? 유해동. 유해동. 엄마였어. 얘들 재밌었어? 유레카! 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가스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소는 이제 액화도 어렵고 부피가 많이 나가고 고압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해서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방법이 요즘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물을 이용한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 촉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가성비가 좋은 촉매를 개발하느냐, 뭐 그게 제일 핵심인데 보통 이제 백금을 주로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고가 촉매로 많이 사용하는데 상업화되기 힘든 게 백금은 이게 그 전해질 이제 그 물에 이제 좀 이렇게 전해질을 녹이는데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촉매가 백금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높고 안정성이 좋지 않아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백금을 대체할 촉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리듐, 질소, 탄소를 합성한 촉매로 수소 원자를 당기고 밀어내는 작용을 적절히 해내 백금보다 낮은 과전압에서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백금보다 싼 금속을 가지고 입자를 만들었을 때 입자들이 뭉치지 못하게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사용하여도 전혀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기 때문에 촉매 성능이 아주 장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질소나 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인 이리듐을 아주 소량만 사용했는데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촉매인 셈이죠. 테스트용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아까 그 실험실에서 봤던 그 설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기 그 이 안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 수소 발생되는 게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고. 수소차에서는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에 주입된 수소 기체는 연료 전지 내부 촉매를 만나 양극을 띠는 수소 이온과 음극을 띠는 전자로 분리되는데요. 이때 생성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촉매의 경제성을 높여 수소 대량 생산을 이끄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일 핵심 기술은 촉매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를 수소 가스로 변환하는 그 효율이 이제 상업화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적어야 됩니다. 여기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이제 경제성인데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극 촉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의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혼자서도 근력 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다리 쪽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때 무조건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쪽 운동을 하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의 방향입니다. 먼저 우리가 발끝을 약간 팔자로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항상 펴서 허리를 꼿꼿하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자, 내려갈 때는 무게중심이 항상 뒤꿈치, 발 앞쪽에 실리다 보면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무릎은 항상 발끝보다 뒤쪽에 위치할 수 있게 항상 무게중심은 뒤꿈치 쪽에 실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내쉬고 다시 자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자 내려갈 때는 90도 정도 내려가서 멈추시는 게 좋고 그대로 올라와서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의 올바른 자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5에서 10도 정도 살짝 벌립니다. 그 다음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요. 내려갈 때 무게중심은 항상 뒤꿈치 쪽에 두도록 합니다.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 운동을 할 때는 팔꿈치와 어깨를 반드시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령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번엔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탄력을 주기 위한 런지 자세인데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꿈치가 늘리기 때문에 항상 무릎이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릎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뒤로 이동하면서 뒤쪽에 무릎에 무게가 많이 실려서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런지를 할 때는 무엇보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틀어지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려면 이런 복합 관절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좋은 이유는 그만큼 칼로리 소비가 높고
그리고 다관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어서 근육에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근, 그리고 반대되는 기랑근, 그 다음에 협력근, 보조근들이 같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관절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홈트에 적합한 복합관절 운동에는 무릎을 굽혀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나 바벨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그리고 가슴 근육을 키워주는 벤치프레스 등이 있는데요. 단순히 관절을 접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의 힘을 이용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 또는 관절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해야 하는 푸쉬업 같은 운동들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홈트를 할 때는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을 할 때 어느 부위에 자극이 오는지 스스로 거울을 통해 확인하면서 운동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100개를 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10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쁘고 효율적인 몸매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장시간 다치지 않고 더 재밌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대개 숨은 기술자의 아이디어를 찾아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도 보지만,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폼 베개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개발한 기술이 들어간 베개예요. 피디님 한번 놓으실래요? 몸소 검증에 나선 제작진. 아 잠깐만, 피디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요? 네. 저 175요. 아 네. 175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뜬금없이 키를 묻더니 다른 베개를 가져온다? 네, 여기 한번 놓고. 방금 거랑 별반 다른 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까랑 똑같은 베개예요? 아, 아닙니다. 네,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높이요? 저희 베개는 키에 따라서 베개 높이가 달라집니다. 키와 베개의 상관관계, 그것이 알고 싶다. 실제로 두 개의 베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정말 높이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평으로 자를 올려놓자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목에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키에 맞는 높이 베개를 사용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의 베개 높이를 찾기 위한 기술자의 1급 자산. 개개인의 키와 몸무게에 따라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 높이의 수치를 데이터한 것이란다. 고객분들의 베개 사용에 어떤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알맞은 높이를 수치화시킨 겁니다. 무려 수천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 자신에게 꼭 맞는 베개를 찾을 수 있다고. 피디님 키가 175, 몸무게 80, 추천 높이가 45mm네요. 베개 높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베개 높이가 아니라 바로 이 목침의 높이입니다. 기술자가 뜬금없이 꺼내든 목침. 이 목침이랑 베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목침이 벽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베개 속에 숨은 진짜 아이디어는 바로 이 목침이라는데, 3cm부터 5cm까지 높이가 다른 목침들을 키에 맞게 선택한 뒤 베개에 넣고 사용하면 다른 수면 자세를 유지해준다는 것. 장시간 사용으로 쿠션이 꺼지더라도 안에 든 목침 덕분에 형태 변형이 적은 것 또한 장점이라고. 공간에다가 이 목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여기는 이렇게 딱딱하죠? 이 부분이 목을 C자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렇다면 일반적인 메모리폼 베개와 비교했을 때 목뼈 C커브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직접 비교해주겠다는 기술자. 일반 베개에 누웠을 때는 목뼈가 곧게 펴진 반면 기술자의 베개에서는 휘어진 C자형을 보인다. 자세 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제가 한 20년 전에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전철에서 5분을 못 서 있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척추질환. 그중 목뼈가 일자로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은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빠른 발병 추세를 보이는 데다 척추 변형까지 일으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목을 C컵으로 하는 수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벽에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유레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선글라스는 검은색이지만 적외선을 통해 보게 되면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차단해서 우리 눈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외선은 이러한 선글라스의 필터를 투과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볼 때는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작은 유리를 쳐다볼게요. 이 유리는 IR 컷 필터 또는 핫 미러라고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통해서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투과율이 높은 파란색 유리처럼 보이는데요. 적외선은 모두 이 필터에 반사돼 튕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보는 세상은 마치 거울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건 카메라 속 CCD, 즉 광학 이미지 센서 앞에 부착되어 있던 필터입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디지털 카메라의 CCD는 근자외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전부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CD만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앞에 IR 필터를 달아서 적외선 부분을 날려버리고 렌즈 유리를 통해서 자외선 영역을 흡수시켜주면서 순수하게 가시광선으로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보는 풍경과 같은 이미지인 것이죠.